모르는데 연습을? 하지만 실제로 아무도 안 왔지 않습니까? 제 자문을 두 다리 두드려 부순다입니다. 이런 이래서야 결론이 나지 않겠어. 둘 다, 두 다리 부술 동안에 일이나 확실해지지. 그럼 증인 증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이 탄환은 현장의 권총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네, 이것도 한번 네, 해보도록 합시다. 사진에서 나와있는 이 권총입니까? 그렇습니다. 묘하게 특이한 모양이다, 모양이니까 당신이라도 안심입니다. 피해자의 머리에 박힌 탄환과 이 권총의 탄환에 의해 조사해보니 두 탄환의 선조원이 정확하게 일치했지. 그러니까 흉기는 특정되어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권총이 그의 것이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어째서입니까? 아, 당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제가 바라는 속사입니다. 뭡니까 그거? 피고인의 특기인 묘기입니다. 한가운데 여자를 사이에 놓고 제가 바라니 서로 쏘는 겁니다. 그건 그야말로 신기. 마법의 탄환은 여자를 깨끗이 진화하고 무대에 다른 여러 물건을 맞추는 겁니다. 그때 무대에서 쓰인 게 이 권총입니다. 특별한 디자인이라서 꼬마들에게도 대인기였습니다. 야, 근데 이런 권총 불법 아니에요? 야, 민간인이 그래도 권총을 들고 다니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이거. 그럼 용기의 재촉을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호호, 이게 추억의 그것. 무대용으로 디자인된 권총입니다. 하지만 실탄도 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TV에서 보던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크군요. 실탄 한 발밖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말이죠. 그리고 권총의 탄창은 텅 비어 있었고 최근에 발표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발밖에 안 들어간다고? 근데 두 방 쐈다고? 말이 안 되죠? 지문이 없다는 게 반대로 지문이 있다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과연 듣고 보니 그렇군요. 아무튼 증거품으로서 수리하겠습니다. 사긴당한 놈이 잘못이나 마모의 사상 자체도 말이 안 되지. 피해를 썼다고 해도 그 뒤에 피해자를 썼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겠지 그러면은. 장전수는 한 발. 이게 아리! 이게 아리! 킥킥킥킥킥! 가장 성가신 건 단순하게 보이는 이 사건입니다. 가래검사, 당신은 피해로 이마에 탄환을 놓쳤어. 그게 보였다면 다른 대답을 찾아냈을지도 모르지. 그런 거야. 아, 하지만 지금 증언한 것처럼 인형의 이마를 쏘고 그 뒤에 피해자의 이마를 노노 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권총이 입증하고 있죠. 흉기입니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와무 나로든 파스여도 머머리는 아니다 목소리를 바꾸어라. 원래 이 목소리였는데요. 나로든은 이 권총에는 탄환이 한 발만 들어갑니다. 아, 피에로의 이마를 썼으니 재차 피해자의 이마를 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기아리. 그런 거 모순도 것도 아니다. 미리 탄환을 한 발 더 자기가 준비해뒀다면 권총의 탄환은 그리 쉽게 전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피고인이 준비했다고 주장할 거라면 그 입수 경로의 입증을 요구합니다. 윽. 크크크크크크. 역시 이대로 끝나버리면 다 오르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나 역시 말이야, 이대로 끝나버리면 그저 짤랑거리는 음악과 애송일 테니까. 자신도 알고 있었던 건가? 아무래도 검찰 측에는 다른 증인이 준비되어 있는 모양이군요. 이 형사군은 언제나 전투전에 지나지 않아. 사건의 설명으로 손님들의 눈썹 힘이나 풀어보자고 생각해서. 그렇다면? 물론 결정적인 증인이 있지. 피해자의 이마를 쏜 건 아르마즈키 잭이다. 피고인 이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줄 증인이 말이야. 아, 요러시. 여기서 일단 15분의 휴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살았나? 이 틈의 의뢰인 잭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럼 지금부터 휴식을 가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아, 네, 완무님 안녕하세요.
회식 끝나고 오셨다고요? 와, 회식? 뭐 드셨는데요? 역시 대단하군. 나로독은 기대했던 대로야. 이제 와서 얘기해봤자겠지만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추천 사유는? 네, 오리123님 추천 사유는 없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없는, 네, 그냥 이렇게 따봉 버튼 엄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네, 엄지 사진을, 아니 엄지 사진, 엄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소맥이에요? 어, 그렇다면 스스로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겠지. 계획대로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됐으니까 아무튼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건 당일 밤 당신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뭐 그렇게 무서운 얼굴 하지 말라고. 미누키가 울어버릴 거야. 그러고 보니 그 애가 안 보이네. 자네도 봤겠지. 문제는 그 편지야. 아, 이 말을 싸라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래 분명 이유는 있었지. 사부의 명령이 무엇이든 죽어도 거스릴 수 없는, 그건 대체 죽어도 말할 생각은 없어. 지금은 말이야. 뭐야, 지금이라니. 꽤 무리하면서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등에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거지. 우리들? 그런 것보다 사건이 있었던 날 말인가? 이런 굉장히 마이페이스한 아저씨로구만. 물론 사부의 이 말을 쏠 생각 따윈 없었지만 그날 밤 정해진 시간에 난 병실로 숨어들었지. 테이블 위엔 권총이 두 정 있었다. 뭐라고? 근데 와무랑 완무는, 네, 무슨 관계냐고요? 와무 사랑 와무의 관계입니다. 와무 사와 와무의 관계예요. 두 정입니까? 그래, 예전에 내가 썼던 것과 내 파트너 바란이 썼던 것이 제과 바란의 속사쇼, 그때 권총입니까? 사우는 자는 것처럼 보였어. 침대 옆에서 봐도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지. 난 권총을 손에 쥐었다네. 그때 한순간 망설였던 건 부정하지 못하겠군. 망설였다 쏘려고 했다는 말입니까?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이유가 내게 있었던 거지. 그 요구가 마지막이었지만 그게 처음이었던 건 아니야. 그럼 이때까지 솔직히 생활은 망가져가고 있었고 미누키에게도 고생만 시켰지. 사부가 제자를 협박하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뭐 결국 난 쏠 수 없었어. 그래서 그 대신 피에로의 이마를 쏴줬지. 내가 쏜 권총은 그대로 주머니에 넣은 채 날아버렸고. 주머니? 그러니까 그 피에로에 들어있던 총알을 조사해보면 사부의 이마에서 나온 총알과는 다를 거다. 아무무와 뭐였지? 아무우의 관계는 배충이와 메갈. 네, 그거 아니죠. 네, 좀비팬더님 100억 감사합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된 거야. 사건에 대해서는? 이라는 건 그 이외에 뭔가 있다는 건가요? 아, 자네는 재미있는 남자로군. 확실히 뭔가 있었지. 사부가 눈을 뜬 거야. 아로마지키 텐사이가? 그 늙은이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 뭐 자고 있었다고 해도 총소리 때문에 깨어났겠지만 거기서 사부와 제자의 마지막 대화가 이뤄진 게야. 짧았지. 5분 정도였나? 대체 어떤 이야기를? 아하하, 알겠나? 좀 전에도 얘기했었지. 사건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자기 뜻을 굽힐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군. 변호인 슬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탁해. 지금까지처럼 말이야. 하이! 와가리였다! 둘 다 아닙니다. 그럼 심리를 재개하겠습니다. 규정 시간 중 피에르의 머리에서 타연이 발견되었어. 뭐 뭐라고요? 그럼 선조는 자세히 조사할 시간이 없었으니 말이야. 흉기와 같은 종류의 권총이라는 것만 말할 수 있어. 그럼 아직은 결론이 나오지 않은 거로군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인을 부른 거 아니야? 결정적인 증인인가? 몇 번인가 물어본 거, 들어본 말이군요. 검찰 측에 있어서 결정적인지 많은 의문이 있긴 하지만요. 이번에 확실히 해주지. 아르바지키 극단의 간판 스카, 스타. 제과 바란, 그 파트너의 등장을 기대해볼까? 아르마즈키 바란, 피해자 아르마즈키 텐사이의 또 한 명의 제자인가? 야! 제기 아니면은 바란이 쏜 거 아니에요, 이거? 뻔하네, 이거는. 그럼 이름과 직업을 말해주시지. 아르마즈키 바란, 마술사. 저기 당신이 결정적인 증인인 겁니까? 사형인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다니. 운명이란 건 눈송인가 장치로 가득 찬 대마술인 겁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건 오후 11시가 지나서입니다. 그 시간에 당신도 병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 대하기 힘든 인정이군. 재밌는 사실이 있지? 이 증인에게 사건이 일어나기 수일 전 이런 게 도착했다는 거야. 그건 그 극히 최근에 본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건 피고인 아르마즈키 잭치와 똑같은 편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아르마즈키! 정숙히! 또 설마 그 내용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 오... 15분 차이가 있네요, 15분. 그럼 그렇고 대체 당신들 아르마즈키 극단은 어떤 관계였던 겁니까? 라는 의미는? 사부가 제자에게 자신의 목숨을 끊도록 명령을 하다니 그것도 두 사람 모두에게. 이 내용으로 보자면 명령이라기보단 협박에 가까워 보이는데 말이야. 우린 같이 예의 극을 추구하는 길을 걸으며 함께 생활해왔다. 거기에 어떤 일종의 원한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그건 이 사건과는 상관없는 것이겠죠. 아무튼 증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아르마즈키 잭을 고발한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 아르마즈키 바람이 가는 곳에 세계의 기적 대마술 큰 꽃다발에 꿈의 향기가 피어오르리. 저기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범행의 상황 당신에게도 딱 들어맞고 있습니다만. 편지 흉기 그리고 현장엔 두 개의 탄인이 있었으니까요. 단 한 가지 다른 건 지정된 시간뿐이군요. 하하, 그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 될 정도로 뜨거운 무대를. 그날 밤 전 스승님이 정한 시간에 병실에 들었습니다. 방은 이미 화약 냄새로 가득했고 사부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었죠. 설마 사형에게도 같은 지시가 내려졌다고는 상상도 못했으니 고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피에로의 이마에 죽음의 각인을, 그리고 의사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아, 자 여러분들, 반짝이는 추리가 제게 속삭이는 진실, 그것은 바로 아르마즈키 바란씨? 당신 지금 구라를 치고 있군요. 맞습니까? 킥킥킥킥킥. 아무튼 신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 형이 아니면 범인은 이 남자죠. 맞다. 편지 내용에 의하면 오후 11시 20분이군요. 그러하죠. 시간에 엄격할 것, 그것이 마술사의 기본. 아,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이동의 마술을 할 때 대역이 무대에서 사라지기 전에 제가 등장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마술 트릭이 아르마즈키하게 들통나버리지 않겠습니까? 실수로 마술의 트릭을 알아버린 심정으로 계속해주실까? 시간에 맞춰 도착한 증인은 거기서 뭘 본 걸까나? 방은 이미 화약 냄새로 가득했고 사부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었죠. 맞다! 그니까요. 하얗게 냄새였죠? 아직 근처엔 범인이 있었을지도. 그런 생각은 못했었군요. 마술사에게 상상은 금물입니다. 아르마즈키. 정말입니까? 마술이라며? 당신이 쐈다 그래서 위험을 느끼지 못한건? 그런 발상은 안됩니다. 변호사에게 상상은 금물입니다. 아르마즈키. 증인 당신도 일일이 수상한 틈을 남기지 마세요. 제 금단의 상상력이 꿈틀대기 시작하는군요. 설마 사형에도 같은 지시가 내려졌다면 상상도 못했으니. 맞다! 거부할 수 없는 이유 라는 겁니까? 그러합니다. 사형은 그 지시를 실행해버린 거겠죠. 하지만 당신의 편지에도 같은 말이 써있다는 건 당신 자신도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 되겠군요.
전 강철의 의지가 있습니다. 뭐 동시에 강철의 스푼마저도 구부리는 마법의 손가락도 갖고 있었지만요. 결국 어느 쪽이라는 거야? 그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고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피에르의 이마에 죽음의 각인은? 맞다! 맞다! 피해자 피에르의 이마. 현장에 남겨진 탄은 두 개. 피에르 쪽을 당신이라고 주장하는 거군요. 아마도 그렇죠. 사형인 잭도 같은 주장을 했겠지만요. 역시 여기가 포인트야. 좀 더 확실히 해주는 게 좋을 거야. 바란씨,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자, 보도록 합시다. 수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텐사의 편지, 잭에게 11시 5분에 오라고 지시. 그러면 먼저 왔겠죠, 잭이. 권총이 두 정 놓여져 있었대요. 하나 가져갔죠. 그러면 수는 말해봤자 하나라고 얘기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네, 뭔가, 그건 없을 거죠. 모순되는 점은 없을 거고, 권총이 놓여진 위치도, 아까 전에 여기서 말했듯이, 여기 두 정 놓여 있었다고 이렇게 돼 있었죠. 위치도 뭐, 별로, 그거 돼 있고, 돼 있는 게 없고, 권총에 장전된 탄환. 탄환도 한 발씩 들어있을 텐데? 탄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총을 쏘는 데는 탄환이 필요합니다. 탄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방에 들어가서 그 권총을 쥐었을 때 이미 탄환은 장전되어 있었고 언제든지 쏠 수 있었습니다. 마술사는 언제나 트릭 소재를 준비하고 다니는 법입니다. 트릭 소재? 언제든 기적을 원한다면 대응한다. 그러기 위해서 마술사들은 항상 주머니에 비둘기를, 소매에는 토끼를 넣고 다니죠. 대마술사 정도나 되니 실수는 없었던 모양이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한 발에 장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뭐 다른 건가 그러면은? 자, 맞다! 권총이 놓여있던 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당신이 병실에 들어갔을 때 권총은 몇 개 있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잭과 바란의 석사쇼 그 공연에서는 두 분이 한정식 권총을 사용하셨죠? 잘 알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그날 밤 병실에 놀아있던 파트너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물론 사부에 이마를 쏠 생각 따윈 없었지만 그날 밤 정해진 시간에 변한 병실을 숨어두었다. 테이블 위엔 두 종의 권총이 있었지. 내가 쏜 권총은 그대로 주머니에 넣어버렸어. 당신은 그 한 장의 권총을 손에 쥐고 쏜 거로군요. 아, 손 좋은 비교를 해야겠죠. 권총에서 그건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 좀 전에 말의 증언에 추가시켜 주겠습니까? 아로마지키가 이끄는 대로. 병실에 있던 권총은 다 한정. 그걸로 피에로를 쐈습니다. 잠깐만. 자, 어딘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얘가 늦게 왔으니 한정이 많긴 한데, 뭐지? 정말 한정만 있던 권총으로 쏜 거군요. 말씀대로 이 권총이 현장에 남겨져 있었던 그것이로군요. 그야말로 아르마즈키. 이 사람 알고 있는 걸까나? 여러분들 뭔지 알았어. 여러분들 뭔지 알았어요. 오케이. 한정 맞죠? 한정 맞는데 총알은 한 발밖에 없었죠? 근데 피에로를 쐈다. 이 얘기는, 아니야, 이거,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찾았어. 잔전수는 한 발, 피해자의 체내 탄환과 손조은의 일치. 근데 권총이 한정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이 권총으로 쏜 거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맞다고 그랬었죠. 이거네.
이 자식 뻥카를 치고 있구만. 이게 아니. 킥킥킥킥킥킥. 비고인 아로마지키 잭시의 말에 의하면 그가 병실에 갔을 때 테이블 위엔 두 정의 권총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정. 그는 안쪽에 권총을 집어들어 피에로의 이마를 쐈습니다. 그리고 그 권총을 가지고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거겠지. 이마 속에 뇌수가 들어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럴 거야. 그런데 지금 바란씨의 증언에는 어떻게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 현장에 있던 권총을 쥐고 피에로를.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띠용. 간단한 겁니다. 선조원이 그걸 보여줍니다. 좀 전에 가르검사의 발언을 떠올려버리십시오. 피해자의 머리에 박힌 탄환과 이 권총의 탄환. 두 탄환의 선조원이 정확히 일치했지. 아! 즉! 이 권총으로 쐈다는 것은 바로 피해자의 이마를 쐈다는 것이 됩니다! 정숙기 이건 대체 갑자기 터무니없는 일이. 크크크크크. 곤란하군. 이렇게 될 줄이야. 가리검사? 제군들에겐 사과해야 될 것 같군. 미안해. 뭐 무슨 소리입니까? 특별히 만들어진 권총이 두 정이 있었다는 건 듣지 못했으니 선조원의 검사는 발판 권총의 기종만을 알기 위해 했던 거야. 하지만 당신은 단호했다. 흉기는 이 권총으로 특정돼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순수히 사과하고 있잖아. 생각해봐. 젊음이라는 죄인 거지. 그런 건 사과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애초에 현장에서 권총을 한 정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솔직히 말해주었다면 이런 초보적인 실수로 없었을 텐데 말이야. 아르마즈키 바란씨, 왜 그러십니까? 당신은 결정적인 증인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군요. 그래, 누가 범인인지 가려내야 되죠. 손은 떨면 곤란하지. 띠용. 지금의 증언은 말하자면 사실관계 확인이야. 그거 입증하는 건 그 다음이지. 뭐 무슨 뜻입니까? 그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이미 총에 맞았었다. 그 다음 증언에서 그걸 명백히 하겠다는 거다. 나루오도. 다음이 승부수라는 것인가? 아오, 아까리 맛있다. 그럼 증언을 오네가이시마스. 발포자의 특정에 대해. 제가 병실에 들른 건 예정대로 오후 11시 20분이었습니다. 시체를 발견한 저는 약속을 지킨 후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경찰이 올 때까지 시체 상황을 살폈습니다만 분명히 단정지었습니다. 사망 시간은 11시 10분이더라고. 그 시간 병실에는 사형이 계셨죠. 제가 아니고 말이죠. 아 그래? 살해 시간이 11시 10분이래요? 맞나? 오후 11시부터 11시 반? 오, 세세한 시간표로군요. 하지만 분단위의 알리바이의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10분 정도의 오차 따위 어떻게든 구실을 붙일 수 없단 말이지, 이 경우엔. 그래, 예를 든다면 우리 데뷔곡 사랑의 금고형 13년 말인데 그 곡은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반드시 2분 15초에 끝나. 몇백 번을 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아. 그런 거지. 참 짧기도 하네. 이 신문에서는 관계자의 분단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의사가 밝혀낸 사막 시각에는 움직일 수 없는 근거가 있어. 아, 알겠습니다. 문제가 정밀한 이상 신문도 상당히 세세한 부분이 포인트가 될 거라 예상됩니다. 네, 대잔맘님 말씀하세요. 근거도 없는 발언은 페널티를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나오시겠다. 와무, 드디어 캐시 충전됐어. 큐큐. 아, 네, 기니어스님 배역 감사합니다. 아갈빡 좀 닫고 깨마라고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죠? 제가 병실에 들은 건 예정대로 오후 11시 20분이었습니다. 맞다! 맞다! 오후 11시 20분, 그 시각을 증명할 수 있나요? 그건 대마술사인 저조차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병실엔 세상을 떠난 댄사 이외엔 아무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여기 피고인 아로마즈키 제게 공증서가 있지. 그날 밤 지정된 시간에 난 병실로 숨어들었다. 병실을 뒤로 할 때까지 10분, 피해자는 죽지 않았다. 네, 좋은 분도 있고 싫은 분도 있겠죠. 네,
그거는 네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몬터를 만족시켜 드릴 순 없는데 저는 그래도 더빙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게 더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더빙을 합니다. 즉 증언을 뒷받침하는 건 피고인 자신인 거지. 이 증언 어쩌지? 잠깐만. 왜 우리 와무우기를 죽이고 그래요? 네, 와이오베이님 100억 감사합니다. 네, 싫으면 나가면 되죠. 싫으면 나가면 돼. 자, 분명히 단정지었습니다. 사망 시각은 11시 10분이더라고. 빼빼로 하나 더 묵으라. 아, 네, 탕복법 하나님 111억 감사합니다. 오늘 빼빼로 4개나 주셨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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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말하고 나가려고 했나봐요. 와무우님 더빙 응원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팝콘 TV에서. 네. 네. 와이오비님 배워 감사합니다. 그 의사는 어째서 정확하게 시간을 단정지을 수 있었죠? 확실히 사망 추적 시간이라는 게 일방적이죠. 사망 확정 시간이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니 안심하시길. 말하자면 이건 단순한 덧셈인 것입니다. 특히 고차원적이면서 간단한 수학 덧셈 말입니까? 포인트는 피해자가 맡고 있던 링거야. 현장 사진에도 찍혀있잖아? 좀 전에 이야기가 나왔었지? 피해자 아로마즈키 텐사이는 제가 강퇴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이제 그거 말하고 바로 나가신 거 보니까. 와무우 힘내라 고정으로 보는 몇 안 되는 방송입니다. 네, 비안코네리님 100억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재밌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밤 11시부터 30분간 링거를 맡고 있었어. 분명 링거 세트가 찍혀 있었군요. 좀 더 자세히 보지. 그 링거 튜브의 줄? 띠용 뽑혀있네? 링거 주사가 빠져있다. 당연히 발표 시각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해야겠지. 분명 그렇군요. 그리고 주사가 빠지면 링거의 흐름도 거기서 멈춘다. 와무 울 타이밍이다. 울어봐 참피처럼. 네? 저는 네 남자라서 울지 않습니다. 남자는 딱 세 번만 울어야 된다고 하죠. 역전재판 3 때 울고 역전재판 2 때 울고 역전재판 1 때 울고. 네. 그 의사는 거기에서 주목해서 조사했다라는 거다. 에게 잔량으로 볼 때 링거 개시 후 약 10분에 경과한 상태이다. 그렇습니다. 이 발언이 병실을 질렀을 때 이미 범행 10분 후였다. 이런 입증 아르마즈키? 어떻습니까 변호인. 이 증언 어쩌지? 매우 중요하죠. 사망 시각을 말해주는 최대 단서이니. 대찻. 좀비 팬더님 배워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참피어를 많이 따라 했었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참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왜 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지?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네 참피어는 이제 되도록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 말을 써야지. 사람이 이렇게까지 확실한 시간을 알기는 힘들겠죠. 그럼 증인 지금의 말을 증언에 추가해 주십시오. 아르마즈키한 진실을. 원래 이상한데 뭐가 문제죠? 네, 그니까요. 원래 이상하잖아요. 남의 생명의 액체, 링거향이 발언의 죄를, 무죄를 입증하고 있어. 자, 여기가 이상한 것 같은데. 마티아, 마타. 네, 마티아. 네, 얄다 바오트님, 100억 감사합니다. 당신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까? 피해자의 링거를요. 방에 들어가서 먼저 화약 냄새를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이마에 새겨진 죽음의 각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으로 떨어진 왼손 링거 주사가 살짝 떨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발포의 충격으로 떨어졌다. 운이 좋은 사람이군. 그 링거가 없었다면 반대로 의심받을 입장이었거든. 말씀대로 뭐랄까 럭키 컬러였군요. 럭키 컬러? 행운을 부르는 색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옷 색깔로 하고 있죠. 이 색은 항상 제게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바란이 처음으로 그랑프리를 수상했을 때도 이 의상이었죠. 그래, 국제마술협회 컨테스트에서 폐지나 그 자체예요. 예?
태진아 아저씨 그거 아니에요? 아 할아버지지? 태진아 할아버지 그 도박하다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그 어깨 컬러 그 링거도 마찬가지 이 바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군요. 어떻습니까 변호인 그 지금의 증언 발언에 대해서. 잠깐만 기다려봐. 인슐린이래 그 뭐냐 이제 이거 링거 액이 노란색이었다고? 띠용! 자 여러분들 저는 방금 진상을 알아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아 이 아름다운 추리가 저게 속삭이는 진실 이 명탐정 호시다케 와이가 지금 그 추리의 답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로마즈키 바란씨? 당신은 그 아무 PD님은 놀이 좋아하시잖아요. 범인 맞으시죠? 불화를 치고 있군요. 자 모순이죠. 네, 아, 얄다 바우트님 100억 감사합니다. 놀이 좋아하시잖아요. 놀이를 네 좋아한다기보다는 네 귀여워하는 거죠. 막 성적으로 막 이렇게 좋아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귀엽다.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재판장님 지금 증인의 발언은 확실하게 모순입니다. 뭐라고요? 이번 신문에 들어갈 때 변호인에게 경고했을 겁니다. 근거도 없는 발언은 페널티를 주겠다고. 지금의 발언은 그 근거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꼴린다고요? 아니고요. 네 괜찮아 틀림없을 거야. 그렇다면 변호인에게 묻겠습니다. 좀 전에 바란씨의 증언과 모순되는 증거품이란 요거겠죠? 쿠라에! 쿠라에! 모든 것이 현장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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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장 사진입니까? 슬슬 흑백을 확실히 하자 그래. 이 사진 어디에 모순이 있는지. 아 여럿이! 단! 확실히 하는 건 흑과 백만이 아니지만 말이죠. 그럼 변호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언과 모순인 부분 이 사진에 어디인지 여기겠죠 여기? 노란색이라고 했었는데 이 링거의 색깔이 노란색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봐도 초록색이죠. 그래! 네 7년 전 변호사 잘린 사건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야기죠 말 그대로. 아로마즈키 바란씨 당신의 럭키 컬러 굳이 말하자면 노란색이죠. 노란색 말하자면 그렇습니다만 그 노란색이 어떻게 됐습니까? 간담회에서 또한 결정적인 사실입니다. 사건 현장 사진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이거 무슨 일입니까? 늙은 양반 무슨 일이고 뭐고 링거에게 색을 잘 보십시오. 띠용 그냥 노랗다고요. 얘 센노랗잖아요 지금. 어쩐지 동네가 떠나가도록 이기야 이기야 거리시더니 저 이기알이죠. 여러분들 말은 제대로 합시다. 이기야가 아니고 이기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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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들 선동하시면 안됩니다. 선동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링거에게 색은 어떻게 봐도 노란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로마즈키한 한마디로 해결될 모순이 아닙니다. 아로마즈키! 띠용. 이아이, 이아이, 이리아리, 이리아리. 네, 얄다바우트님, 배우 감사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잘못되었다고 말해도 잘못된 건 당신의 증인인 것 같습니다만 윽! 신참의 슬픔이군. 킥킥킥. 역시 경험 보정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아로마즈키 바란씨 당신은 몇 번이나 단언했죠. 링거에게 색은 노란색이었다고. 그건 이거 일베들의 재판이냐고요? 아니죠. 근데 저는 일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기야 이기야 거리시면 안됩니다. 이 모순이 말하는 사실은 다 하나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띠용. 이것이 변호사 씨의 무기인가? 재밌어지기 시작했어. 무슨 말입니까, 가류검사. 이거 분명히 증인의 발언은 모순된 것 같습니다만, 그 모순.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변호사 씨에게 돌려드리지. 뭐야. 왜냐하면 증인의 말은 틀린 것이 없으니까. 이 링거에 확실히 겉으로 보면 연두색으로 보이지. 그러나 약물의 색상 자체는 노란색이란 말이야. 아, 뭔지 알겠다. 그런데 약물의 색이 노란색이면은 이 파란색이랑 네, 합쳐져가지고 초록색으로 보인 연두색으로 보이나 보다. 이 링거 그 뭐냐 팩에 이 색깔이랑 네, 이 노란색이랑 합쳐져가지고 초록색으로 보이나 보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 이 녀석이.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역시 초록색입니다만 문제는 링거에게 들어간 용기의 색이지. 용기라 하면 이 비닐봉투 말인가요? 자세히 보면 이건 옅은 파란색인가요? 그래 이제 알겠지? 노란색 노란 액체를 파란 봉투에 넣으면 어떤 색으로 보일까? 초록색. 저놈이 빼면서 봤네. 네, 오리 123님 배워 감사합니다. 이분 분명히 뜹니다. 오리. 참고로 이것이 진짜 약물의 색이야. 아, 확실히 오줌인 거냐고요? 오줌은 아니겠죠. 네, 링거액이래요, 링거액. 설명만으로는 앞뒤가 들어맞는 것 같군요. 이게 아니. 그건 아니지. 역시 경험 부족 때문에 자기 발등을 찍는군요. 뭔 소리야? 확실히 앞뒤는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중대한 사실을 입증해버린 거야. 중대한? 이 링거에게 원래 색은 노란색이었다. 어떻게 이 증인이 그런 걸 알고 있던 거지? 그래! 그게 얼마나 보자연스러운지 알 수 있지 않나? 아, 얘 똥말이 없나 보네. 근데 지금 이 정도 이렇게 포즈 돼 있으면은 똥이 마려운 거죠. 재판장님, 변호 측은 증인에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현장 상황을 보면 분명히 링거액은 초록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증인은 약물의 색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크아! 징징자리 징징자. 정숙하세요. 정숙하라니까. 변호인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증인이 링거에게 색을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한단 말입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 증인 아르마즈키 하라니 링거에게 색을 노란색이라 주장한 그 이유는 링거의 색을 알고 있었다. 사실을 보면 뻔합니다. 이 증인은 링거에게 색이 노란색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에 봤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파란 봉투에 담긴 상태가 아닌 액체 그 자체를 봤던 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병원 관계자가 아니고서야 생각하기 힘든 일입니다. 거기에 무언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조작이겠죠. 조작. 링거액을 더 투여했구나. 주작이죠. 링거액의 색을 알고 있었다. 그게 어쨌다고. 사소한 일을 뻥튀겨놓고 좋아하는 애들 팝송이군. 링거액은 사망 시간을 특정하는 단 하나의 증거입니다. 30분을 재는 모래시계에 남은 모래가 20분 분량이다. 그것이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아, 과연 그렇군요. 그런데 모래시계와 링거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모래시계는 모래고 링거는 액체. 날아오르라 주작이요. 네, 얄다바우트님 배워 감사합니다. 주작. 그렇지요. 띠용.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이 경우엔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란 모래시계와 달리 링거액은 체내에 들어가면 사라져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링거액이 불어나 있었다라고 해도 그게 발각당할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이렇게 주장할 셈인가? 이 증인이 링거액에 물이라도 넣었다고? 그건 아니지. 늘린 것은 단순히 물이 아닌 링거액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랬기에 노란색이라는 걸 알았겠지? 그래서 당신은 그것이 노란색이면 알았던 겁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그런 일이 생초보에게 가능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판사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냐고요? 그 돈 주고 뒷돈 주고 판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생초보입니다만 컵에 물을 따르기 정도 합니다. 미안한데 컵과 링 거주머니는 다르거든? 하늘 땅만큼. 증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나? 확실히 이 주머니 속에 링거액을 따르는 건 쉽지 않겠군요. 저 쪼글쪼글해진 증인의 얼굴 틀림없어. 그는 링거액을 채워서 차망 추정 시간을 바꾼 거야. 슬슬 증거 없는 잠꼬대를 그만두는 게 어때? 어떻습니까 변호인? 여러분들 저는 뭔지 벌써 알겠어요.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눈치채셨겠죠? 아로마즈키 바란씨, 당신의 대마술은 범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마술에는 트릭이 있죠. 그리고 그건 증거가 됩니다. 링거액을 불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링거액을 조작한 마술, 그 트릭이란 바로 이거겠지. 사용된 흔적이 없다고? 띠용, 이거 아니었어? 사용된 흔적이 없다고? 이거 말고 없을 텐데? 띠용! 야, 사용했겠지. 이거 잘못되어 있는 거겠지. 네, 일단은 이거 한번 조사해 봅시다. 사용된 흔적이 있을 거야.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고. 아니면 못하면 이거 조사기 주사바늘 부분 핥아보면 알겠죠? 헛! 이 맛은! 링거의 맛이 느껴지는군! 그러면서. 이거 상당히 수상한가? 네. 이렇게 이걸로 일단 내봅시다. 그래! 받으라고! 그래! 호호! 피해자의 주사기. 그게 있으면 불안한 링거의 마술을 공연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말이죠. 그딴 거 증거가 될 리가 없어. 애당초 주사기는 세척된 데다 액체 흔적은 남아있지 않아. 애당초부터 흔적이 없는 게 이상하지 않나? 가려검사? 뭐라고? 피해자가 스스로 인슐린을 주사했다면 주사기에 인슐린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나? 아, 그러네. 지문도 닦아버렸구나. 어떻습니까 아로마즈키 바란씨? 아, 인슐린 주사기인데 링거액을 채웠기 때문에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다 닦아버렸구나. 그러네 지문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아로마즈키 바란씨? 이 링거액을 근거로 사망 시각을 알 수가 있었죠. 하지만 당신은 그 시간을 조작할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아로마지컬 해치웠나? 해치웠나 보네요. 오케이. 본이 아니는 아니고. 그 적법적은 힘에 부쩍던 모양이군요. 가류검사. 얼마나 진행한 거냐고요? 지금 역전재판 4에 에피소드 4 진행 중이고요. 에피소드 네 번째 에피소드 진행 중이고요. 그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 과거 이야기로 돌아가서 7년 전 법정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링거의 잔량에 여지가 없는 이상 사망 시간 특정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인 듯 하군요. 휴, 하루 시간을 벌 수 있었다면 조금은 사건의 조사도 할 수 있겠지. 오늘 법정은 띠용. 네, 마법의 단어죠. 해치웠나? 해치우지 않았네요. 이래서 싫다니까. 베테랑이라 폼잡는 것들은 상대를 얕보고 금방 이긴 기분이 나네고. 충고해두지. 마음 놓고 있다가는 금코 다칠 거야. 당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형태로 말이지. 난 전부 알고 있거든. 당신이 생각하는 건 말이야. 무슨 소리지? 당신의 머릿속엔 지금 마구니가 가득해. 이 증인의 주사기로 링거에게 잔량에 장난을 쳤다. 그런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 하지만 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지. 아, 그렇지. 뭐야, 그거 인정한다고? 아무래도 이 증인은 내가 생각한 만큼 결정적은 아니구로군. 그건 인정하지. 더 나아갈 수 없으니. 그렇다면 가르검사 당신은 뭐야, 다른 증인 또 있다는 거야? 그래, 또 하나의 루트로 그걸 증명하면 되지. 증거물로. 이건 피해자 아르마즈키 텐사이의 숙이야. 숙이? 입원하고 나서 텐사이 씨는 회고록을 썼던 모양이야.
출생에서 경이적인 데뷔 그리고 제자들과의 만남, 또한 그 마지막 장은 자신의 죽음으로 끝내려 했었지. 그럼 그 책에는 쓰여져 있단 말입니까? 두 제자가 흉기를 잡은 거역할 수 없는 이유가? 가루가 조작하라고 한 거야? 네, 그런 거 같네요. 아니다. 근데 가루가 그렇게, 네, 그 뭐냐, 아까 전에 그 조작하는 거, 숙이 조작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당황해하는 거 보니까 걔가 아닌 거 같은데? 수지 아니고 숙입니다, 숙이. 수지는, 네, JIP죠. 피해자는 그날 밤 오후 11시 링거주사 이후에도 수기를 썼던 모양이야. 마지막 글을 보도록 할까? 오늘도 링게 투여가 시작되었다. 이게 마지막이 되겠지. 남은 것은 그들에게 남기기로 하자. 곧 천명이 나타난다. 수기가 여기서 끝날 것인가 조금 더 길어질 것인가, 그것은 그의 손에 달려졌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뭘 놓기로 하자. 확실히 죽음 직전에 쓰인 모양이군요. 펜을 놓기로 하자. 증거물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펜 사이의 숙이. 이 숙이의 마지막 부분을 잘 읽어봐. 숙이가 끝나느냐 이어지느냐, 그것은 그의 손에 달려있다. 여기서 그란, 당연히 피고인 아르마즈키 잭을 가리키는 거지. 네, 찢어져 있네요. 오리123님 100억 감사합니다. 찢어져 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음 수기가 설마 이건가? 아무래도 운명의 시계바늘은 일단 물러난 듯하다. 그것도 아주 조금일 뿐.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를 지병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럼 잘 있거라 아르마즈키 텐사이. 이게 가짜구나. 도브로쿤과 마코토가 썼던 게 이건가 보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봐. 여기서 일단 펜을 놓겠다. 다시 말해, 아르마즈키 텐사이는 더 쓰려고 했던 거야. 그래, 만약 아르마즈키 제게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면 말이야. 뭔 소리야, 저게 진짜지. 알겠지, 변호사씨? 피해자의 수기가 여기서 끝났다. 다시 말해, 피고인 아르마즈키 제게 의해 목숨이 끊어졌다는 거야. 네, 정숙하세요, 정숙하세요. 가루 검사. 이건 틀림없이 아르마즈키 텐사이가. 그의 필적이 틀림없어. 확실히 이 수기의 글에 따르면 텐사이 씨는 수기를 이어서 쓰려고 했던 모양이군요. 그 수기가 여기서 끝난 이상 방아쇠를 당긴 쪽은 첫 번째 아르마즈키 잭 씨. 자, 어때 변호사 씨? 이래도 아직 나를 분내기 취급할 생각인가? 수기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해. 하지만 저 검사가 이렇게 커다란 실수를 할까? 어떻습니까 변호인? 아까 전 증인의 발언은 불완전했습니다만 이 증거와 함께 생각해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기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심리는 끝나고 만다. 어쩌지? 증거물 제시해야 하나? 제시합시다. 아무래도 증거물을 제시할 수밖에 없겠군요. 뭐라고요? 이 수기를 뒤집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망신당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는 게 좋을걸? 그럼 변호인에게 증거물의 제시를 부탁합니다. 참고로 이 수기 자체 뭐 이런 건 하지 말아줘. 여기까지 왔으니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결정적인 걸 부탁해. 피고인의 수기 그 다음을 썼다. 그 입증하는 증거. 와카리마시타. 그럼 제시하겠습니다. 이 다음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물은 이거겠죠? 쿠라에! 받으라고! 그래! 받네. 이 수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분명히 종이를 찢은 흔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야기를 더 꼬이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그 찢겨나간 것으로 보이는 한 장이 있습니다. 아르마즈키! 받으라고. 네, 비안코네리님 100억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이 페이지로 미뤄보면 피해자가 첫 번째 방문자가 살해됐다 보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잠깐 그거 보여주십시오. 뭡니까 이건? 피해자 수기의 다음 페이지 아닙니까? 오늘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엔딩?
이 페이지에 찍혀진 흔적은 완벽히 일치합니다. 아로마즈키 텐사이가 남긴 수기의 마지막 페이지야.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지, 변호사 씨? 이와 같이 수기 다음에 존재하는 이상 피해자는 아르마즈키 제게 방문 후에도 살아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목숨을 빼앗은 사람은 두 번째 방문자 아르마즈키 바란씨가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이 필적 다른 페이지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진짜입니다. 맘마미야. 저 정숙하세요. 정숙. 기다려줘. 그럴 리가 없어. 그 늙은이가 그런 걸 쓸 수 있었으니. 띠용. 드디어 그걸 내놓고 말았군. 나로도 변호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재판장 씨? 뭡니까? 가류검사. 여기서 일단 증인의 신문을 중단해줬으면 하는데. 다른 증인의 말을 듣고 싶거든. 하지만 이 증거는 증인의 주장을 중단하는 것뿐이야. 부탁해. 지금은 그것보다 중대한 증언이 있단 말이야. 5분. 그 이상 걸리진 않을 거야. 약속하지, 재판장 씨. 하지만 변호인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언젠가는 그 증언도 듣게 될 테니까요. 상관없습니다. 하는 수 없군요. 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네, 검사가 재판장한테 명령을 하네요. 증인의 신문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럼 참고증인의 입정을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이 낙하산이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감이 좋지 않아. 수기에 찢어진 흔적, 그 검사가 몰랐을 리가 없지. 예감이 좋지 않아. 저도 처음입니다. 방청인이 없는 법정. 무리한 부탁을 해서 미안해. 이 증인은 사법거래를 했거든. 사법거래? 무엇보다 증언의 내용이 미묘해서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을 물려달라고 한 거지. 네, 마요이 없으니까 바로 털리네요. 그래서 당신이 그 증인이군요. 예. 그럼 직업과 이름을 부탁해. 에세 도보로크라고 합니다. 이름은, 직업은 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가 말입니까? 사건의 관계자입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 증인에 대한 신문은 매우 간단한 거야. 도보로크 씨? 라고 했지? 당신 이거 알고 있어?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죠? 이 수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면 제가 만든 거니까요. 띠용. 그렇습니다. 그건 제 작품이군요. 어제 지방검찰청에 어떤 정보가 들어왔지. 마술사 아르마즈키 제게 법정에 부정한 증거가 있다. 부정한 증거. 우리의 독자적인 조사 결과 이 증인에 다다랐지. 에세 도보로크 씨는 어떤 뒷모습을 가지고 있었어. 어떤 물건을 완벽히 재현하는, 말하자면 위작을 다루고 있지. 위작?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건 이거 이 수기의 조각은 가짜인 거야. 어디 사는 변호사가 준비한. 기다려 주십시오. 이 증거는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이 증거를 법정에 가져온 건 어느 누구도 아닌 나로드 류이치 변호사! 당신 자신이잖아! 증인 도보로코 씨라고 했었죠? 당신에게 위조를 의뢰한 건 누구였습니까? 글쎄 모르겠군요. 뭐라고요? 보통 의뢰인분들은 얼굴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작품을 만들고 그 대금을 받는 단지 그뿐이니까요. 네, 가루가 나쁜 놈이었네 이거. 하지만 이게 가짜라는 증거는 가짜입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작품에는 특수한 마크가 들어있습니다. 틀림없이 이건 제 작품입니다. 그렇겠죠? 변호인 나로도군.
당신이 이 법정에 부정한 증거를 가지고 이래가지고 잘렸구만. 실수였어. 그렇게밖엔 할 말이 없다. 아 맞다 아저씨, 저기 이거 이건? 모르겠어. 좀 전에 저쪽 복도에서 받았어. 머리가 뾰족하고 파란 옷을 입은 아저씨한테 주렴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라고. 함정이었어 모든 게. 그것도 치명적인 고스트 변호왕이 없어가지고 순식간에 당해버렸네요. 예, 뭔가 변명은 없습니까? 변명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어렵겠지요. 증거물의 위조는 중죄입니다. 애초부터 법정에 제출한 시점부터 이미 변호사 벌써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그리고 그건 당신의 의뢰인에게도 마찬가지야. 날조된 증거물을 필요로 하는 피고인, 그것이 의미하는 건 너무나도 명백한 것 아닌가? 그래! 유죄지! 기다려주십시오! 위조된 증거를 가져온 것은 중죄에 해당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저 개인이 저지른 것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나로독은. 재판장님, 정말로 위험했어. 만약 검찰청에 정보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변호사씨가 꾸민대로 됐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말했잖아, 망신당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심리는 이것으로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 증인의 신문을 종료합니다. 야 이 사기꾼 자식. 변호사님? 뭔가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줄 수 없습니까? 응? 나로도 류이치입니다만. 나로도씨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잘 기억해두겠습니다. 뭐지?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는 건 안타깝습니다. 본 법정은 더 이상 심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변호사를 바꿔서 상고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정에선, 아, 재판장씨. 뭡니까? 확실해, 하나만 확실히 해두지. 님 아이디 꼭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들은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할 거야. 아무래도 본인의 입장을 모르는 것 같군요. 그 권리는 제게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불가능할걸? 존재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판결을 내리는 건 말이야. 존재하지 않는? 뭐 무슨 소리입니까? 그건 이런 거야! 띠용! 도망가나 보네. 너 나노씨씨 피고인이 도망쳤다. 조차 빨리 담당관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도록 서두르세요. 절대로 놓쳐선 안됩니다. 그날 재판소에는 기적이 일어났다. 법정에서 도망간 피고인 나나오시 카기로우는 믿기 힘들지만 재판소 내에서 말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탈진인자였네요. 그를 추적한 담당관 눈앞에서 모습은 홀연히 사라져. 그리고 그 이후 그의 모습을 본 자는 없었다. 이것이 아르마즈키의 기적. 하하하하하. 예, 근데 첫 번째 재판에서 죽은 사람 아니었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판결이 내려지는 일은 없었다. 포커하는 것도 그랬고, 네, 첫 번째 재판 피해자였죠? 당연했다.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니. 탈주했다가 돌아와가지고 키 줬죠? 탈주했다가 잠깐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아이쿠 인터넷이 잠깐 말썽을 부려서 그러면서 돌아왔다가 저 랩도 낮은데 가가지고 켜줬죠. 마술사 아르마즈키 제게 심리는 그와 함께 영구히 사라졌다. 이게 안 죽네. 그러게요. 그리고 그 수수께끼가 불릴 때까지는 그야말로 7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다. 김지식 미드 오픈이 문제네. 네, 운명 쓰고도 죽었네요.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1편 피해자예요. 네, 1편 피해자입니다. 맨 처음에 죽었어요. 7년 전에 그 재판이 모든 사건의 계기가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남은 수수께끼가 현재에 미친 영향, 이번에는 여러분의 손으로 그것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르마즈키 텐사이를 살해한 것은 두 제자 중 누구인가?
법정에서 사라진 피고인 아르마즈키 재계 행방은